나를 믿어. 진정한 용사가 무엇인지 보여주지. 좋은 장비군. 훌륭하다. 좋은 장비군. 훌륭하다. 좋은 장비군. 훌륭하다. 출격 전에 시험해봐야겠어. 신성력. 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기적이자 상처를 치료하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축복의 힘. 그동안 어떠한 질병도 상처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신성한 힘이 언제나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켜주었으니까. 하지만 신과 사람을 연결해주던 세계수가 불타면서 신성력이 사라진 지금. 이전이라면 간단히 치료했을 상처에도 사람들은 맥없이 쓰러졌고 세상은 더 없는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왕국 전체가 환자로 들끓었고 치유사와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일수록 절망적이었기에 케이드님과 헤어진 후 주로 변방을 돌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전념했다. 위독한 환자분들의 응급처치는 모두 마쳤어요.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안정을 취해야 해요. 다들 몹쓸 병에 걸려 꼼짝없이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성녀님 덕분에 제 동생도 정신을 차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해드린 건 임시조치일 뿐. 다 나으려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해요.
필요한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제가 떠나면 다른 치유사분께.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은 작은 마을에 치유사가 있을 리 없지 않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죄다 큰 도시로 가버리고 여긴 치유사도 없고 약도 없고 믿을 건 성년님 뿐입니다. 아직 다 나은 게 아니라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성년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신다고요? 죄송해요. 언제까지 이 마을에만 머물 순 없어요. 떠나겠다는 말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감사해서 당황, 그리고 당황은 점차 분노로, 점차 주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처음 왔을 때 이건 자기 책임이라며 도와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년님은 신성력을 쓸 수 있다면서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마을에도 위독한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거짓말. 다른 치유사도 사제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떠나갔어요. 갑자기 신성력이 사라졌다면서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결국 그놈들이랑 똑같았구먼. 돕겠다, 책임지겠다. 말로만 짓거리면서 성녀 대접이나 받으려는 년이.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우리가 구원했던 사람들이, 방금까지 감사를 전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 비난과 원망을 쏟아냈다. 훗날 케이드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왔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차가웠다. 송곳같이 날이 선 비난에 입이 열리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인연이 신성력을 쓸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이고, 제가 너무 늦었죠? 리리 여왕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무거워서 그만 지각을 했지 뭐예요. 링구님... 자자, 모두 주목하시라. 제가 수도에서 열심히 가져온 게 뭐냐면 바로 최상급 약초와 회복약입니다! 이야, 엄청 많죠? 장난 아니죠? 이게 다 얼마짜린가 싶죠? 듣고 놀라지 마시라! 모두 공짜! 공짜입니다! 수도에서 가져온 약초와 회복약? 어때요? 어깨가 들썩들썩 콧노래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얼른 가져가세요! 모두 여러분 겁니다! 링고님이 가져온 가방엔 약초와 회복약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달려들어 챙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약초의 정신이 팔린 사이 링고님과 나는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방금 상황을 노래로 들려주면 꼬마들은 사흘간 잠도 못 잘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그런데 링고님이 여긴 어떻게... 아, 저는 이사벨라님을 찾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케이든님이 클라라님을 엄청 걱정하시더라고요. 클라라님이 하신다는 일도 들었는데 마침 수도가 근처여서 가는 길에 의약품이나 가져가면 좋아하겠다 싶어서 챙겨왔는데 이게 웬걸? 진짜 정답이었지 뭐예요? 그렇군요. 케이드님께서...
감동하셨나요? 눈물이 왈칵 하고 나오나요? 너무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린 함께 세상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동료잖아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까 마을 사람들이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성력이 사라지고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던 거겠죠. 클라라님은 나쁘지 않아요. 링고님. 아, 이런 진지한 이야기는 어렵네요. 케이든님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하고 따라해봤는데 역시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클라라님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케이든님이 전문인데 말이죠. 링고님. 뭐라? 설마 여기 온 게 케이든님이 아니라 저라서 실망하신 건 아니죠? 와, 이러면 저 상처받아요. 아, 안 되겠다. 벌써 눈물이. 링고님은 여전하시네요. 그래요. 분명 잠깐의 혼란이겠죠.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분명 알아줄 거라 생각해요. 어느 시대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때 이사벨라님이 저를 벽으로 밀치고 벽풍을 쾅 하는데 얼마나 멋지던지 심장이 찌릿찌릿하면서 그날도 반했다니까요. 같이 여행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니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 모두와 함께했던 추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덕분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둘씩 씻어낼 수 있었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도 링고님처럼 아무 걱정 없이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어? 저도 걱정은 있다고요. 요즘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얼마나 지끈거리는지. 어머, 정말요? 링고님에게도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특히 제피를 맛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다니까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클라라님도 아시다시피 이사벨라님은 뱀파이어 여왕님이잖아요. 모험 중에는 제가 가장 맛있다며 제 피만 찾았지만 이제 원하시면 맛있는 피는 얼마든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즉 이사벨라님이 다른 피에 푹 빠져서 링고? 그게 누구? 라고 할 수도 있단 거죠. 빨리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지지 않으면 저를 잊으실 거예요. 이사벨라님께서 그러실 리 없잖아요. 링고님은 좀 더 조심해요. 링고님이 다급하게 외치며 날 밀쳐낸 순간 화살이 날아와 방금까지 앉아있던 자리에 박혔다. 고개를 드니 어느새 정체불명의 무리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다. 다짜고짜 화살을 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당신들은 누구죠? 정체를 밝히세요. 대답할 필요 없다. 둘 다 죽여버려. 신성력이 사라진 건 전부 저 마녀 때문이니까 마녀를 죽이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전원이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건 아무래도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클라라님, 일단 모두 쓰러뜨릴게요. 알겠어요. 저도 도울게요.
아무리 제가 바들하지만 그래도 한때 용사 일행이었는데 쉽게 쓰러져 줄 정도로 만만하진 않다고요. 그런 것 치곤 숨이 많이 거칠어 보이시는데요. 예?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저 지금 완전 멀쩡하거든요. 그보다 저희 습격한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확인해보죠. 클라라님은 보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촌장님?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제가 치료해드린 분들인데 어째서 이분들이 저를... 오늘 있었던 일은 전부 잊어버리죠. 세상에서 신성력이 사라지고 모두가 혼란에 빠진 뒤 어느 순간부터 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신성력을 사용하는 용사 일행이 있다. 신성력이 사라진 건 용사 일행이 힘을 독점하기 위해서라고. 나를 죽여야 신성력이 돌아오고 예전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나를 저주했고 수많은 교단이 마녀 사냥을 외쳤다. 나는 더 이상 세계를 구한 성녀가 아니었다. 세계로부터 신성력을 빼앗은 마녀였다.